현진호의 꽃산행 대마도를 다녀왔습니다. 2024년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마도 일대의 식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대마도에는 약 천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상록수와 양치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대마도에서는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번 탐사는 생물다양성교육센터가 주관해서 8명의 대원으로 이뤄진 탐사대였습니다. 첫날 히타카치항에 도착한 탐사대는 가네다성 탐사에 나섰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귀한 식물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출발하자마자 나도 온조롱이 보였고요. 그 밖에도 손고비 같은 여러 상록성 양치 식물들이 탐사대원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상록성 양치 식물 중에 하나인 풀고사리가 큰 군락으로 자라는 것도 인상적이었고요. 역시 상록성 양치류인 서기도 많이 보였습니다. 제주도에서 드물게 볼 수 있는 흑난초도 여러 개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령이 오래된 큰 농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마귀쪽 나무 속식물로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상록수도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요. 마침 까만 열매를 줄기에 달고 있었습니다. 이곳 대마도에는 까마귀쪽 나무 속식물이 세 종류 이상 자라고 있습니다. 탐사 경로 중에는 곳곳에서 아름다운 풍광을 함께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기생식물인 동백나무 겨우사리도 여러 개체가 여러 상록수에 붙어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삭줄에 붙어 자라는 모습이네요. 가네다성은 부분적으로 훼손된 부분들이 많았고 복원하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은재 나무, 큰 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요. 제주도에 아주 드물게 자라는 상록수지요. 가지가 밑으로 나 있는 것들도 있어서 꽃을 촬영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검은재 나무가 여러 그루 자라고 있었고 그 외에도 사철 검은재 나무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래에 제주도에서 발견된 빌레 나무가 여러 개체 자라고 있었고요. 일부 개체들은 하얀색 열매를 달고 있었습니다. 왕모람입니다. 제주도에서 아주 드물게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인데 이 대마도에서는 여러 곳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상 부근에는 러일 전쟁 때 포대로 사용했던 유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포대 유적이었는데요. 한쪽으로 절벽을 이룬 절벽 위에 포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처럼 보이는 지역이었습니다. 탐사 출발지부터 이 포대 유적까지 비교적 넓은 길이 있어서 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포를 설치했던 장소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일부 시설들은 지하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포대 유적을 설명하는 안내판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폐허된 포대 시설에는 왕모람을 비롯해서 몇몇 식물들이 덮고 있었고요. 이 일대에서 전망도 좋았습니다. 바로 앞쪽은 낭떠러지입니다. 이 유적에서 5분 정도를 올라가면 가네다성 일대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닿게 되는데요. 이 봉우리 이름을 성산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높이는 해발 276m입니다. 이곳에 서면 대마도 일대의 바다와 리아스식 해안선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좋은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히타카츠 항도 보이고요. 남쪽으로도 이어진 대마도의 해안선이 바다와 함께 잘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탐사 후에 즐거운 저녁 식사 시간도 있었습니다. 탐사 둘째 날은 타테라야마산 탐사와 아유모도시 계곡 탐사입니다. 타테라야마산은 대마도에서 원시림으로 유명한 산입니다. 국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는 숲이기도 하지요. 산행 기점을 출발하자마자 원시림이 나타나고요. 여기에는 죽절초, 만년콩, 호자나무 같은 희귀한 상록떨기나무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농나무 큰 나무들이 있고요. 구실잡밥나무도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상록수들이 아름드리로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나무는 타테라야마산 등산로에서 가장 큰 나무인데 구실잡밤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만 자라는 만년콩도 여러 개체가 보입니다. 멸종위 기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보호하고 있는 차거리난도 등산로 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만 자라는 차거리난이죠. 나무 숲 위에 붙어서 자라는 모습입니다. 정상 바로 밑에는 조그만 신단이 모셔져 있고요. 정상부 옆에 바위가 이렇게 크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옆에 비자나무가 야생하고 있습니다. 정상부에서 전망이 역시 좋습니다. 진짜 정상은 바로 이 옆에 있고요. 그 사이에 만년청이 자라고 있습니다. 열매가 빨갛게 익고 있는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넓은 바위 바로 옆에 진짜 정상이 있는데요. 소박한 타테라야마 정상 표지판이 서 있고요. 여기서도 전망이 조금 트입니다. 다음은 아유모도시 계곡으로 이동을 해서 계곡 주변에 자라는 상록수와 양치식물들을 관찰했습니다. 물가에 있는 석창포도 인상적이었고요. 고란초가 큰 군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버들 참빛도 많았고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실체가 알려진 사철 거문제나무도 아주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쿠즈타마 신사를 찾아갔는데요. 여기에는 재래종 매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대마도 탐사 3일째는 시라다케산 탐사입니다. 탐사팀은 스모를 산행 들머리로 해서 정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코스를 택하였습니다. 자동차로 접근할 수 있는 폭포 바로 앞에 산행 기점에는 등산로 표시와 함께
시라다케산에 살고 있는 여러 식물들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아주 최신의 식물 안내판이었습니다. 우리말 이름들도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백나무, 백운산 원추리, 산행을 시작하자마자 빌레나무가 큰 군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첫날 가네다성 탐사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곳에 빌레나무는 훨씬 많은 숫자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철 거문제나무와 거문제나무도 다수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산행 초입에는 삼나무 조림지여서 일부 상록성 양치식물들과 작은 관목들이 자라고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정상으로 가는 갈림길이 있는 곳에서부터는 원시림이 이어집니다. 덩굴 용담도 볼 수 있었고요. 커다란 화강 암벽으로 이루어진 정상 근처에 이르자 희귀식물인 콩짜개난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해안과 제주도에만 자라는 멸종위기 식물이지요. 콩짜개난처럼 바위에 바싹 붙어 자라는 난초가 하나 더 있었는데 홍난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식물인데요. 잎자루 부분이 혹처럼 부풀어 있어서 우리말 이름이 붙여진 식물이죠. 홍난초나 콩짜개난 모두 작은 식물이지만 겨울에도 푸른 잎을 자랑하는 상록성 난초입니다. 정상 부근에는 굴거리나무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에서 만났던 좀 굴거리나무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꼭대기로 오르는 부분은 아슬아슬한 바위 지대를 지나야 됩니다. 이 바위를 넘어서 올라서면 일망무제의 시라다케산 정상이 나타나지요. 조심스럽게 급경사기를 하산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해신신사. 이 신사 일대는 원시림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원시림 중간으로 탐방로도 있어서 원시림을 탐방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죠. 이곳을 찾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섬회나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신사 앞에는 노거수 초령목도 자라고 있는데요. 2월 중하순에 하얀 꽃들이 만개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거대한 초령목보다도 더 큰 농나무가 이 신사에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해신신사 주변에 원시림을 주목하십시오. 숙소는 히타카치항의 카미스 호텔이었습니다. 지은 지 좀 오래되었지만 아늑하고 풍광이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죠. 탐사 4일째는 미다케산 탐사입니다. 미다케산은 산행 출발점에서부터 정상까지가 약 1.5km로서 출발지로 돌아오는 왕복 3km 정도의 탐사 코스가 되겠습니다. 미다케산 초입에는 삼나무가 조림되어 있어서 식물들을 많이 볼 수 없지만 가파른 경사길을 올라서 능선에 올라서면 원시림이 펼쳐집니다. 특히 신사를 지나면서부터는 아주 훌륭한 원시림이 펼쳐집니다. 큰 나무 등걸에 자라는 콩짜개난이나 석곡 등을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석곡이나 콩짜개난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식물이죠. 미다케산 정상에도 조그만 신단이 있는데 죽절초가 심겨져 있고요. 해발 490m 정상 주변에는 아름드리 상록 화렵수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정상부는 조금 좁은 편이어서 몇 사람만이 앉아서 쉴 정도의 공간인데요. 이 주변에도 차거리난 등 여러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대마 야생생물 보호센터입니다. 이 보호센터는 대마도의 멸종위기종인 대마도 삭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그런 조직입니다. 일본 멸종위기 기종으로도 지정되어 있어서 일본 환경성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센터인데요. 여기에는 여러 전시물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살아있는 대마도, 삭도 한 마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처에는 사오자키 공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곳은 일본의 최북서단입니다. 최북서단 표지판이 있고요. 능선에는 동백이 여러 그루 자라고 있습니다. 숲속에 있는 여러 상록수들도 볼 수 있는 곳이죠. 마지막으로 케세키산 산림공원으로 향했는데요. 이 공원은 식물을 탐사할 요량이라면 가실 이유가 전혀 없는 공원이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좀 실망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날 제5일째는 오메가 공원을 찾았습니다. 오메가 시스템이라고 해서 초장파를 이용해서 항법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 시설이 1998년에 폐기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소기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 크게 자란 것들이 있었고요. 주변에 이팝나무와 벚나무가 많아서 4월 달에 방문하면 꽃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양치식물 공부도 하였죠. 다음은 근처에 있는 나루타키 신사 일대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는 폭포가 있고 희귀식물인 창인력군락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폭포 주변을 관찰하면서 식물을 찾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토노사키 국립공원 일대입니다. 여기에는 커다란 상록수들이 많았는데 특히 사철 검은재 나무의 교목성 그런 나무들이 많이 관찰됐습니다. 러일 우호 언덕 주변에 있는 공원이지요. 그리고 이곳에서 해안인 미우다 해수욕장까지 걸어 내려오면서 식물들을 관찰하면서 4박 5일간의 대마도 꽃산행을 마감하였습니다.